마이크 꺼졌을 때 육성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아, 제가 이걸 자꾸 고집하는 이유는 노래방에서 가져왔거든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에 바이러스만 남겨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공연에 대한 감동을 남겨놓고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바이러스라도 놓고 가지 말자 해서 두 개 씌웠고요. 저희 다음 곡은 좀 감성 깊게 가볼게요. 저희가 너무 다들 젖어 계신데 너무 막 밖으로 끌어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젖게. 자우림의 25, 21 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커버곡 준비해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라이브 앤 라우드 공연 잡혀서 준비를 해봤는데 노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제가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보컬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계 100이죠. 빨리 따서 바람에 날려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통반된 동양 보고 계시고요. 저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냥 감사합니다. 아, 빈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한마디라는 노래 할 건데요. 이 한마디라는 노래 가사는 저희가 이제 인스턴트식 사랑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걸 이제 비판하려고 쓰다가 제가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곡을 쓰던 와중에 인스턴트식가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외모를 보고 반한 게 아니라 이제 좀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투 그런 것들에 반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인스턴트식 사랑 첫눈에 반한다는 거 말도 안 돼 말하다가 2절에는 아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한 건데 뭐 대충 결국엔 뜻은 그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인스턴트식 사랑을 많이 하니까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반했다고 해도 나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곡을 써봤고요. 쓸데없이 의미부여 해봤습니다. 있어 보이라고. 네, 한마디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지금 흘리고 있어가지고요. 아, 물이 너무 필요하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공연 도중에 원래 물 마시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예전에 나 베이스 전공. 아, 제가 원래 베이스 전공이거든요. 이제 그 여자 보컬이 이제 잘 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베이스 치고 있다가 리더랑 싸우고 탈퇴했었는데, 같이 알바하다가 포메인에서 4시간씩 알바하면서 거의 44만원 받고 연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형 노래를 할래요? 그래가지고 어 좋지? 그냥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노래 써서 활동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하지 말자고 할걸 그랬나. 그래도 지금까지 앨범도 찍고 있고, 어떻게 신기하게도 이런 노래들이 앨범으로 나와요, 여러분. 지금 라이브 앤 라운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 달콤한 말이 절대 검색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 예전에 어떤 어쿠스틱 대회에서 우승했었는데 1등 포상을 상금으로 안 주고 그 음원을 내주겠대요. 와, 그때 저희한테 똥을 줬어요. 상으로 똥을 줬어요. 뮤직비디오도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흑역사를 줬어요. 제 친구들이 맨날 그거 보고 놀리고요.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요. 검색하신다고 그러고. 자, 다음 곡은 저희 자발적 솔로라는 노래예요. 네, 나는 연애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 나는 사람들을 취재해서 가사를 써봤고요. 결국에 뭐 마지막은 다 변명일 뿐이지 나도 연애하고 싶어 라고 끝나요. 네, 제 이야기고요. 취재한 적 없습니다. 저 자발적 솔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하러 쓸데없이 감정
베이스 없이 했는데 정말 잘했죠. 제가 이 소개팅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 곡을 쓰고 나서 얼마 전에 소개팅 한번 받아봤는데 하루 만에 까였어요. 너무 매너 있게 해줬나 봐요. 재미가 없대요 제가. 그래서 재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앞으로는 좀 무례하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아닌 것 같고 친구들이 너는 무례하게 하면 끝이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소개팅을 포기했고 어디서 만났는데 조금 여자를 좀 이제 지금 아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가래떡 데이라고도 하죠. 이제 농민의 날? 맞나? 떡의 날인가? 농민의 날 맞죠? 아 네. 하여튼 그래서 커플들 많이 보이는데 거리에 오늘 여기 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그냥 잘라 그랬거든요. 11월 제가 오늘 올해 1월 5일부터 11월 11일은 그냥 집에 빨리 가서 자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좋은 취지의 공연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취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저희 노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커버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라는 노래에 또 이제 커플들 하면 또 이 노래 쫙 깔려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 11일이니까 아 저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되게 김광석 선생님의 콘서트 온 것 같았고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로 되게 참되고 알차거든요. 눈 감고 막 감당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봐주셔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저희 노래는. 자 저희 커버하고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바다의 샤랄랄랄라로 별빛이 내린다 드려드리겠습니다.
때 왜 우승했다고 했잖아요. 그 출구 쪽에 이렇게 판이 있었어요. 포스트잇이 이렇게 있었고 이 밴드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 공연 끝나고 가서 봤는데 달콤 한 마디 그 판넬에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팀들보다 훨씬.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노래는 좋은데 가사가 찌질해요. 그거 이게 뭐야? 뭐야? 아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가사가 찌질해요. 근데 가사를 제가 전담해서 쓰거든요. 원래 찌질한 사람이 쓰면 찌질해요. 아까 데이비니어도 시인 같으신 분들이 시인 같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시인 같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제가 좀 찌질해서 슬픈 얘기했고요. 다음 곡은 아 여러분 저희가 그 곡을 웬가하면 제가 멜로디랑 가사 쓰고 친구들이 같이 편곡해주는데 밴드 친구들이 이 곡은 저희 그 건반 치는 저희 수현이라는 친구가 쓴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면서 집에 가는 길에 제 혼자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가는 뒷모습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뭐 데려다 줄게 라는 곡이고요. 여러분의 안전 귀가를 기원합니다.
뭐 괜찮아요. 좀 찢으려고 할지 몰라도 이 곡에 저도 참여했거든요. 브릿지는 제가 썼어요. 제가 이렇게 찢으랍니다. 자, 다음 곡은 네, 마지막 곡이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공연 빨리 끝났는데 되게 장인이거든요. 시간을 안 채워요. 예전에도 라이브 앤 라운지에서 그 버스킹 했었는데 너무 이게 준비하는데 너무 일찍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제가 검은 후드티 입고 있었거든요. 더위 먹어가지고 가서 닦아먹고 주변 밴드들한테 짜증만 내고 해서 원래 30분 셋인가 그랬는데 15분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절묘한 게 그날 비가 왔어요. 저희가 빨리 끝낸 덕분에 그 다음 팀이 빨리 시작해서 비가 오기 전에 공연이 끝났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박수 받은 일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에 고파요. 자, 다음 곡은 마지막 곡이고요. 되게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다, 그죠? 저희가 그만큼 즐거운 거겠죠? 저희가 원래 흥분하면 좀 빨라지고 그러는데 오늘 좀 느리더라고요. 템포가 굉장히 힘들어요. 길게 풀어야 되죠? 뭐 어쨌든 뭐 다들 아쉬워하시니까 입이나 털고 있는 건데. 자, 저희 깡맹이라는 노래는 가사가 뭐냐면 이 친구랑 저랑 코메인 알바할 때 이제 여자애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뭐 마음에 든 건 아니고 네,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어디서 주워온 개그를 쳐도 내 머릿속에서 나온 개그를 쳐도 뭐 아무리 입을 털어도 웃질 않아요. 정색으로 일관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근데 이 친구가 안녕?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거 보고 아 진짜 씨 이건 곡으로 써야 돼. 제가 찌질이야. 그래서 가사 내용이 뭐냐면 나한테 한 번만 웃어주면 안 되냐? 이 깡맹이가 보고 싶어. 좀 이제 입꼬리만 웃지 말고 도도한 척하지 말고 좀 환하게 웃어봐. 좀 이런 내용이에요. 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거를 그냥 너의 깡맹이 좀 보여줄래? 이런 식으로 좀 밑에 있게. 그 썸남이 이렇게 너희 깜냉이 좀 보여줄래? 별로인 거야? 별로죠. 그냥 웃기려고. 요즘에 웃을 일 별로 없잖아요. 뉴스 봐도 뭐 웃음이 나겠다. 아, 저런 일이 있나? 웃음이 나요. 웃음이 나는데 진실할 때 웃겨서 웃고 이런 게 아니지. 너무 어이없어서 웃는 거잖아요. 조금이나마 웃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그걸로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곡 깡맹이 들려드리고 내려갈게요. 차가워 다른 사람에게.
리더고요. 기타 겸 코러스 겸 지금 뭐 노래 안 하지만 코러스 겸 그리고 잔소리꾼 겸 저희를 감금시키고 곡을 쓰게 하는 최고의 S 이완이고요. 여기는 저희 밴드에서 가장 멍청함을 갖고 있는 정명성이고요. 드럼 치는 친구는 곧 군인이 될 12월 27일 현영 대할 거고요. 이게 없으면 괜찮아요. 저희는 맥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서브 작곡가 겸 건반 앙수연 제 리더가 이 상황을 예측하고 형 앵콜 나오면 선풍기 해요. 네, 지금 엄청 춥잖아요. 선풍기 여름곡인데 안 나올 줄 알았어. 네, 그냥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선풍기 해요 했는데 나올 줄 몰랐네요. 저희가 앞팀에게 열심히 앵콜을 외친 덕일까요? 저희 선풍기 드려드릴 텐데 선풍기는 이제 에어컨을 바람둥이로 표현해봤고요. 선풍기를 이제 한 사람만 바라보는 한 사람에게만 바람을 쐬는 회전이 고장난 선풍기로 표현해봤고요. 좀 저 같은 사람을 표현해봤습니다. 왜 웃죠? 저희 노래 중에 가장 높아서 제가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돼가지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네, 선풍기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할게요. 앵콜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한 공연에서 8곡 이상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다 감기인데 감기 환자라고 제가 휴식까지 해놨는데 자, 저희 페이지 좀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좋아요가 은근히 많은 그 것이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다른 클럽이나 공연을 잡을 때 이 페이지에 좋아요 수를 보고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도 저희 뭐 공연 저희가 맨날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요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 자주 소리가 많았네요. 왜 제재를 안 하죠, 여러분? 아직까지 저희 갈게요. 선풍기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